목포시가 옛 화장장 부지에서 반출해 도심에 야적한 토석에 폐기물이 섞여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목포시가 폐기물이 혼합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목포시는 옛 화장장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며 반출한 토석에 대해 선별 작업을 거치지 못하고 오감 대학 부지에 야적한 건 잘못이라며 폐기물을 별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분진 방지막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